영화 속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컴퓨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2029년이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에 빠진 주인공, 그의 연인 사만다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 운영체제입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인 그녀는 8,300명과 동시에 대화를 나누고 640명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만다가 사라져버립니다. I'm yours and I'm not yours. 스스로 진화를 거듭한 끝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더 이상 사람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창조주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 과학자들은 이것을 특이점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특이점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2029년이면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속 사만다와 같은 OS가 현실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미래학자는 지난 2009년 특이점 대학을 설립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능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사람처럼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더라도 이제 그 로봇가 사람을 넘을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뭐 자유의지나 자기의식이나 아니 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기계와 인간이 융합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특이점의 실현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